처음으로 사보고 싶은 신발이 생겼습니다. 되게 견고하게 생겼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서 매장에서 보고 인터넷을 봤더니 엄청 싸게 나왔길래 판매가의 반 가격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때다 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됐고요. 박스는 되게 큰데 안에 내용물은 짜잔. 자,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고요. 14만원입니다. 너무 싸서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, 맞게 왔습니다. 자, 일단은 가죽이 통입니다. 전체가 다 통입니다. 그래서 되게 오래 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정가는 네, 279,000원. 사이즈는 5mm 정도 크게 신어야 될 것 같아서 키워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어텍스고요. 당연히 앞쪽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다 막혀 있습니다. 자, 일단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이 좀 작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시켰는데 큽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잘 빠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. 이게 들어가야지. 왜 안 들어가니? 안 들어가니? 이렇게 들어가서 잘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보면 그냥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. 들어가실까요? 들어가셨습니다. 신발끈은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고요. 신발은 마음에 듭니다. 자, 신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. 겨울에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충분히 외출, 캠핑, 낚시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고요. 네, 깔창도 두껍고 쿠션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위에 칸은 끈을 안 묶었습니다. 편하게 신고 벗고 하기 위해서. 자, 올겨울도 열심히 유튜브 촬영을 이 신발을 신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낮에 한번 신어봤는데요. 신발은 이렇게 생겼고요. 생각보다 폭도 넓고 큽니다. 생각보다 폭도 넓고 크고 바닥 그립감도 좋고요. 쿠션감도 괜찮습니다. 자, 낚시, 캠핑, 작업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듯 합니다. 정 사이즈로 시키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볼이 좀 넓고 발이 큰 편이긴 한데 얼마든지 정 사이즈 시키셔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